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스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평균 40대에서 60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또 전세계적으로 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 연령대에 계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나이가 들면서도 하기 어려운 일, 그런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요. 오늘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나는 이런 것들도 있더라, 그리고 내 주변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들도 있더라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한번 끝까지 보시고 좋으셨으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뉴욕 기다리쌤과 하시는 나이가 들면서 하기 어려운 일들, 첫 번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하기 첫 번째로 제일 어려운 일은 낡은 것, 예전 것을 버리지 못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뭐가 그렇게 아까운지, 무슨 그렇게 추억이 많은지, 얼마나 그렇게 비싸게 주고 샀는지,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 특히 우리 가족들이 그것 좀 버려, 그것 좀 버리세요 라는 말을 수십 번 하고 여러 번 해도 다시 원래 상태로 갖다 놓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뭐 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제일 흔한 게 책이죠. 그리고 내가 쓰던 물건, 그리고 내가 입던 옷, 그리고 내가 만지던 전자제품. 사실 1년에 한 번도 만져보고 열어보지 않으면 그러한 생활이 2년 이상 지나면 사실 버려야 된다고들 전문가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무슨 그렇게 애착이 많은지 버리지 못하죠. 그냥 먼지가 쌓이면 또 먼지 닦아주고 꼽아놓고 제자리에 돌려놔야지만 뭔가 안심이 되고 변화가 없이 항상 안정을 취한다라는 그런 안도감 같은 거, 안도감, 안심, 그리고 변화되지 않은 모습 속에서 큰일이 벌어지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낡은 것을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 젊을 때는 사시다 보면 젊은 집들이, 젊은 부부들이 사는 집 앞에는 쓸만한 물건이 많이 버려져 나옵니다. 왜 저런 거를 버렸을까? 그런데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새로 사면 되지 않나요? 저거 유행이 벌써 지났어. 안 쓰면 버려야죠. 놔뒀다 뭐예요? 라는 게 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인정하시나요? 두 번째입니다. 친구를 만드는 일. 10대 때, 20대 때는 친구를 일부러 만들진 않죠.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유머러스하고 같이 있으면 즐거우면 다 친구입니다. 30대, 40대 때 접어들면서는 필요에 의하면 친구를 관계성으로 해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되면서 나이가 들면서는 진정한 친구, 나의 모습과 내 뜻을 알아주고 그 앞에서 나의 모든 치부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친구. 만드는 거 쉬우신가요?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내 머릿속에 조건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그리고 저 친구는 나를 어떻게 볼까봐 저 친구는 나를 이렇게 판단하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걸림돌이 너무 많습니다. 왜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느끼고 내가 깨달은 받아들인 내 마음속에 기준 가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게 절대적으로 옳은 가치든 절대적으로 그른 가치든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남을 평가하는 모습에 대한 나의 기준점이 너무 발달을 많이 했습니다. 또 내 마음속에 선과 악 중에서 선보다도 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이 생겨났기 때문이죠. 다 그렇습니다. 누가 안 그런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진정한 나의 친구, 또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진정한 친구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옛 추억을 찾고 옛 친구를 찾게 되죠. 그러다 보면 하나 둘씩 그 모습을 못 보게 되면서 좌절과 슬픔에 잠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친구들 새로 사귀시면서 멋지게 사시고 행복하신가요? 그런 분들 참 부럽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살 빼는 일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몇몇 분은 댓글에다가 제 얼굴에 대해서 댓글을 쓰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살 빼는 거 어렵습니다. 특히 뱃살은 더 어렵습니다. 하체의 살은 빠지는데 상체의 살은 더 찌죠.
어깨는 좁아지는데 얼굴은 커지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살 잘 빼시나요? 다이어트 열심히 하시나요? 열심히 하시면서 결과가 좋으신가요? 음식 앞에 장사 없고 맛있는 음식 앞에 용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게 나이가 먹으면서도 있는 일들이 아닐까요?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살 빼는 일 굉장히 어렵습니다. 뱃살 빼는 일 어렵고 얼굴 살 빼는 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슬림하신 분은 행복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깊이 있게 수면을 하는 시간, 수면을 갖는 시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갱년기라는 나이가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있습니다. 40대에서부터 50대 중반까지 사람마다 다르게 갱년기라는 게 찾아오죠. 갱년기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관계없이 수면 시간에 불규칙적으로 자다 깨다 깨고 나면 잠이 안 오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시게 됩니다. 또한 수면 시간이 5시간, 6시간인 것 같은데 불구하고도 개운하지 않고 뭔가 머리가 무겁고 몸이 무겁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깊이 있게 잤는 것 같지만 나의 잠재 머릿속에는 많은 걱정과 많은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누워서 자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꿈을 꾸지 않고 있어도 내 머릿속에는 24시간 항상 생각하면서 수면에 들기 때문에 천진난만한 어렸을 적 한번 눈 뜨고 있고 눈 감으면 아무 생각이 없이 지낼 수 있는 순수한 그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들 깊이 있게 수면을 못 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면서도 피곤하고 열정과 또한 나의 에너지가 쉽게 보여지지 않죠.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깊이 있게 잠을 자시나요? 수면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하루 평균 7시간, 8시간은 자줘야지만 된다고 나의 수명이 수면 시간에 크게 좌우를 한다고 합니다. 참 쉽지 않죠. 규칙적으로 불규칙적으로의 나의 조건들을 여러 번 바꾸려고 해도 깊이 있는 수면 시간 참 어렵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공부. 최근에 와서는 많은 매스미디어로 변화가 있고 시대가 빠른 변화가 있기 때문에 1년 전의 모습도 1년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도 구형이 되고 나의 정보가 오래된 구태의연한 정보가 되는 게 많습니다. 하물며 방송을 보다 보면 아주 인기를 끌었던 인기 가수가 평균 3개월을 넘고 나면은 인기가 시들해집니다. 또 다른 가수가 나왔기 때문이죠. 또 다른 인기 있는 곡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발맞추어서 나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공부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공부를 하고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뭔가요?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 또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도 전문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신문을 보면서 경제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영어 공부, 제2외국어 공부를 선택을 하실 겁니다. 단어 하나를 외우시면서 예전에는 10번만, 5번만 채 안 읽고 반복을 해도 외워지던 단어, 평생에 가던 단어, 지금은 20-30번을 외워도 며칠 후면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집중력과 지구력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지구력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앉아서 진득한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이나 나의 몸은 되어가고 있죠. 나이가 먹었으니까요. 그런데 뭐가 없어지나요? 집중력이 없어집니다. 무엇이 또 없어지나요? 기억력이 없어집니다. 안타깝죠.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서 안 하고 싶고 꼭 나한테만은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억력과 집중력의 모습. 그런데 나이는 어쩔 수 없는지 자꾸 떨어집니다. 그리고 중간도 못 가서 내가 기억을 못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쵸? 그리고서는 내 자신을 한탄하죠. 모두가 말입니다. 그리고 50% 이상의 분들은 포기를 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첫 번째가 뭐였나요? 네, 오래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 버리지 못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였나요? 친구를, 나의 소중한 친구를 만드는 일. 세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살 빼는 일. 네 번째는요? 깊이 있게 수면을 하지 못하는 일. 깊은 수면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는 내용이죠. 다섯 번째는 뭔가요? 공부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보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습니까? 마음에 드셨으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이런 게 또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댓글로 서슴없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